김석대 씨는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뇌를 많이 쓰는 고학력자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과 반대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단백질이 쌓이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는 학력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치매 전문 병원에 5년 동안 내원한 5,705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저학력자와 고학력자로 나눠 치매 진단 결과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흥미있는 결과는 아주 무학인 분들과 다음에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분들을 비교했을 때 치매로 진단받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치매는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격이 없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좋은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정현 씨는 아버지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까 나와서 바로 손 잡아주면서 그랬는데 되게 미안하다고. 근데 모든 부자가 그렇게 질면 되게 표현을 안 하죠. 수염이 미안해. 괜찮아. 아빠가 좀 미안하니까. 잘 해서 이겨낼 테니까. 그래. 아버지로서는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뭐 술을 그렇게 먹기 전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내 감정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알코올성 치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는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